안녕하세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여러분 진짜 딱 들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신라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괴물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해적 딱 들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세 개가 절묘하게 엮여 있는 이야기. 신라의 해적들이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소동에 휘말려서 모험을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잘못해 가지고 이상한 괴물들하고 엮여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모험을 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뭔가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진지한 이야기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환상적인 모험을 진행을 하면서 정신없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짜릿한 그 책이 바로 크리처스 아닌가 싶습니다. 괴물이라는 게 예전부터 인기 있고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없는 환상 속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기 마련인데 괴물 이야기는 막연하게 뭔가 환상적인 거를 넘어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것 같고 내 앞에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어떤 형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야기를 꾸며내고 싶어하는 작가들에게도 더 매력 있게 보이는 소재가 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괴물이야기 이상한 거 많아요 이번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중국에서 그때 돌았던 책 중에 기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이한 이야기들을 들은 걸 써놨다 막 이런 뜻의 책인데 거기 보면 신라에서 동쪽 향인것 같아요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장인이 여기서 장이라는 건 큰한 뜻입니다. 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 장인국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인은 어떻게 생겼느냐? 키가 일단 사람보다 훨씬 커요. 뭐 지금 단위로 환산하자면 한 3미터에서 10미터 사이 이 정도의 굉장히 큰 덩치입니다. 온몸은 억센털로 뒤덮여 있고, 이빨은 톱니 같고, 발톱, 손톱은 갈고리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몸집을 가진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을 잡아먹는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나 봐요. 나중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하는 역사책에도 이웃 나라 상황 이런 걸 이렇게 쭉 적으면서 신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적어놓고 신라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 잘 적어놨어요. 중국 역사책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역으로 중국 고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던 우리 한반도 사람들한테도 그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도 삼국사기 지리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옛날 책들을 보다 보면 신라의 장인 같은 이상한 괴물들이 어디 바다에 가면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헛소문이니까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요즘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K-pop 스타가 해외에서 인기를 되게 많이 끌었다라고 하면 그게 국내에 전달이 돼가지고 국내에서도 그게 막더 인기 있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었던 바람에 국내에서도 인기가 생겼던 신라 괴물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장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자면 어떤 괴물일 것인가? 크리처스 책을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겠죠. 신라 말기의 기록을 보면 이제 점점 세상이 혼란해지면서 세상 각지에 도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가지고 뭐 장보고가 바다의 왕자라 가지고 뭐 무역을 많이 했다 항해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신라 말기에 해적들이 되게 극성이었다 라고 해요 이게 저는 소설로 꾸미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영화나 무슨 만화 이런 데서도 해적 나오는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되게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신라시대 때 해적들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다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재밌는 이야기, 모험담 짜릿한 활극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옛날 괴물을 등장시키는 대소동 대활극이라고 하면 역시 해적들이 득실거리던 신라 말기 요 때만 한 때가 없지 싶어서 신라 말기 요 때를 배경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책을 쓰면서 다 제가 혼자 썼어요. 근데 이번 책은 딴뭐 작가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썼거든요. 아 그래서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상상 이상의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이거는 진짜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아니면 뭐 할리우드로 가가지고 뭐 특선 대작이 되든 뭐 된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세계를 휩쓸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블 시리즈 대신에 해적 시리즈를 보고 있을 때 처음 나는 알아보고 이걸 샀다. 내가 이 책이 잘될줄난 처음부터 알아봤다. 좀 이렇게 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재밌는 책이니까 기대하시고 봐주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굉장히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모든 세상의 어떤 법칙과 나를 억누른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해적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 좀 빠지실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크리처스 이야기 보면 청소년 나이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찢저지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해적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적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에서 실제로 해적이 되긴 너무 어렵다 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이 들때 우리 크리처스를 읽으면서 에, 마음으로 그 해적의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해적의 무법 대신에 에,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날려버리고 정신없이 몰두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좀뻥 뚫리는 이런 느낌 들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재밌게 읽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